화장실도 안 가? 문자 보고 답할 시간도 없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늘 자기를 또 피해자라고 하지요. 난 남자 복이 없다. 서로 상처 주고 헤어지고 한숙 연애하고 네. 다른 사람 만나면 계속 그런 피해자들이 계속 생기고 네. 그 피해자들끼리 만나서 또 외로워서 하고 계속 약간 얘기 나누고 싶었던 것 네.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원래 혼자 되게 잘 있거든요. 영화도 잘 보고 재밌는 거를 네. 혼자 많이 하기도 네. 하는데 때때로 되게 혼자 있을 때의 그 고독감이라고 할까요? 네. 그 외로움이 네. 되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어쩔 때냐면 금요일 밤 금요일 밤 인스타그램 열면 안 돼. 인스타그램 스토리 확인하면 안 돼. 그럼 남들은 다 놀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근데 그거를 비슷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고독감 이러면 외로움과 조금 구별이 안 되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고독력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외로움은 내 텅 빈 마음을 자꾸 다른 타인의 관심과 보살핌으로 채우고 싶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감정이 외로움이라면 고독력은 혼자를 즐길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가 고독력을 키우지 못하면 성장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외롭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을 때는 절대 연애에선 안 되는 기간입니다. 의외네요. 왜냐면 네. 보통 아 외로워서 연애하고 싶어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외로워서 연애하면 그건 절대 대등한 연애가 될 수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가스라이팅을 정말 잘 당해요. 늘 을의 연애를 하는 거죠. 상대의 마음을 내가 받아서 내 마음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두 가지 감정이 생겨요. 뭐냐면 내가 기대하는 만큼 내 마음을 채워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늘 섭섭함이 나를 따라오게 돼요. 늘 섭섭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오해하는 마음이에요. 예,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 연애는 건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늘 상처받고 끝나게 돼요. 그래서 너무 외로워 연애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때는 과연 내가 고독력이 있는가? 혼자서도 내가 잘 놀고 잘 지내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럴 때 두 사람이 만나야 서로의 기대하는 게 적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의 장점이 보여요. 그리고 나의 텅 빈 걸 상대가 채워줘야 된다가 아니라 우린 대등하게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관계여야 돼. 내 마음에 힘이 있어야 이 사람 위로하고 공감해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통 외로운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상처 주고 헤어지고 한숙 연애하고 네. 다른 사람 만나면 계속 그런 맞아요. 피해자들이 계속 생기고 네. 그 피해자들끼리 만나서 또 외로워서 하고 계속 약간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러고 서로 싫어하고 서로 욕하고 네. 이렇게 맞아요. 헤어진 사람 막 비난하고 욕하는 건 사실 내 욕이죠. 네, 내 욕이에요. 둘이 똑같으니까 만났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 있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좀 외로움이 있고 누군가한테 어느 정도는 좀 기대고 싶은 마음은 또 필요하긴 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그게 없으면 난 그럼 혼자 살래?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그럼 또 건강한 사회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되게 잘 구별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내가 고독력이 있는지 좀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자 우리가 고독력이 없고 외로움에 쩔어서 상대로부터 내 마음을 무조건 채우고 싶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내 마음만 중요해요. 사실은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외로울 때 힘들 때 무조건 내 옆에 이 사람이 있어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채워줘야 한다를 사랑이라고 오해해요. 근데 이 사람도 충분히 개인의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이 사람의 스케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 나 너의 마음을 정말 공감해 위로해주고 싶어 그런데 내가 이런 스케줄이 있어 이 스케줄 다 끝나고 내가 가서 충분히 듣고 위로해줄게 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좀 너무 막 외로워 병에 걸린 사람들 보면 그런 것 자체도 용납을 잘 못해요. 날 정말 사랑한다면 네. 무조건 달려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무조건 내가 1순위여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사랑이라고 오해하는 거죠. 네. 그건 사랑이 아니라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서로의 인생이 1순위고 그 다음이 대등하게 등을 기대야 돼요. 저 이거 진짜 좋은 예시가 있는 네. 게 저는 이런 연애는 절대 못해요. 매시간 연락해야 되는 몇 분 안에 답 안 하면 삐지고 네. 섭섭해하고 일이 언제 없어졌나 네. 체크하고 제가 얼마 전에 내담자를 만났는데 너무 연애를 자주 시작하고 끝내고 시작하고 끝내고 근데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내 카톡에 3시간 내에 답 안 하면
그랬냐면 무조건 헤어지고 차단한대요. 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저는 왜 이렇게 나쁜 남자만 만날까요? 남자복이 없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이 아주 많다는 거죠. 네, 네. 아주 중요한 회의에 들어가면 3시간 내내 핸드폰 못 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좀 섭섭할 순 있어도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내 문자를 못 볼 정도로 아, 급한 일이 있을 거. 오히려 걱정하는 게 사랑이에요. 섭섭함이 1번이 아니라 이 사람을 걱정해야 돼요. 그러면 문자를 할 때도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거냐면요. 건강한 사람이냐면 엄청 바쁘구나. 혹시 무슨 일 있어? 다 끝나면 나한테 문자 줘. 걱정되니까. 이게 정말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보내는 문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니 왜 답을 안 해? 화장실도 안 가? 문자 보고 답할 시간도 없어? 맞아. 이건 마음으로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야. 혼자 판단하고 혼자 가방 싸고 이별하고 비난하고 사실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늘 자기를 또 피해자라고 하지요. 난 남자복이 없다. 근데 사실 나는 남자복이 없어 여자복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만들어 놓은 여자와 남자에 대한 환상이 너무 커요. 아 그리고 그 틀에 이 사람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틀에 끼워 맞춰지지 않으면 나는 남자복 없고 여자복 없고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쁜 사람이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죠. 서로가 내 스타일을 말하고 그리고 서로가 용납해주고 그것이야말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은 존중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고동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저는 상대방도 뭐 연락이 안 돼도 저는 별로 안 그렇거든요. 제가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조금 분리불안이라고 할까요? 아, 네. 맞아요. 사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19세 양육자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에 정말 믿어주고 존재 자체로 귀해 난 널 존중해 이런 양육자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마음에 불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3시간만 연락 없어도 내가 버려지는 게 아닐까 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게 아닐까 이런 막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또 몰려오는 거죠. 어린 시절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전 연애에서의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맞아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치료하고 다시 그 사람도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제 내담자는 5혼을 앞두고 지금 상담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 능력자시다. 그런데요. 이혼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첫 번째 이혼은 다들 아픈 이혼이에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혼을 보면요. 다 같은 이유로 이혼해요. 비슷한 이유로. 그리고 연애를 계속 했다, 헤어졌다, 했다, 헤어졌다 이런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거의 비슷한 이유로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고 있어요. 정말 말씀 잘하신 게 나의 상처를 네. 치유하지 않으면 네. 특히 연애와 사랑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지 않은 채 다음 연애를 이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서 연애하면 반드시 같은 이유로 더 아픈 이별을 하게 돼요. 맞아요. 더 아픈 이별을. 맞아요. 네. 특히 이 사람이 외도를 했어요. 또는 양다리, 세다리를 했어요. 그래서 상처받아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앤드류 씨를 만났어요. 네. 전혀 다른 사람이고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자꾸 과거의 남자친구와 오버랩이 되는 거죠. 넌 안 그럴 거지? 넌 안 그럴 거지? 계속 확인해요. 그리고 조금만 연락이 안 돼도 딴 여자 만난 게 아닐까. 그리고 핸드폰 막 몰래 막 뒤져요. 그리고 SNS 댓글 다 확인하고 딴 여자 누구 팔로우 했는지 보고 그럼요. 다 언팔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늘 바람필 예정자로 보는 거죠. 이거 진짜 공감하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끝난 X남친, X여친에 대한 너무 아픈 마음이 많다면 혼자만의 고독력을 키우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그 고독력 어떻게 키울 수 있는 거죠? 이 고독력은요 네.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키우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양육자로부터 아주 사랑과 응원과 지지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이런 힘이 조금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다면 나 스스로 그걸 좀 키워야 합니다. 그게 이제 자존감 키우는 것과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한국 사회는 특히 그래요. 자비를 타인에게 베풀어라. 네. 이렇게 우리는 배워왔죠. 그렇죠. 이타적인 사람에 대한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를 세웠으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컴패션은요 사실 1순위가 타인이어서는 안 돼요.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셀프 컴패션.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내가 나 스스로를 참 괜찮은 사람, 나는 언제든지 나 있는 그대로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그에게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도 나를 정말 존중하고 사랑해줄 거야. 그러려면 나를 내가 셀프 컴패션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거울을 보고도 매일 연습해야 돼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요, 우리 뇌는요, 실제 그대로를 인지할까요? 아니면 더 멋지게, 더 못생기게 인지할까요? 보통 우리의 뇌는 남녀 차이 없이요, -40%.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거울 볼 때마다 오늘부터 생각하세요. 여기 비친 내 모습보다 +40% 나는 더 예쁘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거보다 40%가 더 잘생겼다고요? 큰일 났네. 바로 나르시스트로 넘어갈까? 세수하고 로션 바르면서, 아, 잘생겼다. 아, 예쁘다. 오늘도 고생했어. 오늘도 잘했어. 예, 이렇게 내가 나를 응원해야 됩니다. 이게 셀프 컴패션이에요. 이 셀프 컴패션을 계속하다 보면 혼자 있는 나도 굉장히 멋있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혼자 차 마시고 혼자 풍경 구경하고 혼자 산책하는 내가 참 멋있게 느껴져요. 근데 그런 나를 또 멋있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만나서 연애하면 사실 참 좋습니다. 맞아요. 네. 외로움에 쩔어 있는 외로워병에 걸린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느껴요. 어, 맞아요. 그리고 관리도 안 하고. 네. 네. 그리고 계속 핸드폰 봐요. 연락 오는 거 없나. 네. 그리고 남의 인스타, 페이스북 계속 보고 있고. 저 예전에 과거에 고등력이 없었을 때 제가 조금 놀랬던 게 나한테 쓰는 거에 돈을 너무 아끼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샴푸 제일 네. 싼 거 쓰고 진짜 그거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나에게 좋은 향 나게 하는 거. 그쵸? 이 사람 되게 똑똑하다. 왜냐면... 겪어봐가지고요. 제가 이제 34살이거든요. 아니 90년생이 이렇게 좋은 예를 딱딱 들기가 쉽지 않아요.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도 잘 알고 타인의 마음도 잘 읽는 그런 힘이 좀 있으세요. 정말 좋은 예를 말씀해 주신 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나에게 쓰는 돈이 되게 아까워요.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먹고. 맞아요. 맞아요. 아무거나 먹고 제일 싼 거 쓰고. 네. 그리고 이제 밖에 누구로 만나러 나갈 때만 신경 쓰고 맞아. 남한테 보여지는 시선에만 신경 쓰고 내가 쓰는 네. 물건들은 남이 모르는 것들은 다 싼 걸 쓰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타인에게 선물하는 건 몇 날 며칠 고민해서 진짜 좋아할까 싫어할까 온갖 검색을 다해서 하면서 나한텐 선물하지 않아요. 정말 그 사람의 자존감과 고동력을 보려면 그 사람이 쓰는 그 사람 개인의 공간을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잘 대접하고 셀프 컴패션 잘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방, 자기만의 침실 가격과 상관없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예쁘고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그렇게 자꾸 연습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진짜 아무거나 먹고 나는 그냥 싼 거 먹어도 되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저도요. 그래서 맨날 삼각김밥이나 사 먹고 근데 내가 나를 홀대하면요 사람들도 날 우습게 봐요. 그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대접하는 사람은 그 사람만의 아우라가 있어요. 그 사람의 돈과 학력과 지식과 직업과 상관없이 굉장히 사랑받고 존중받는 사람의 아우라가 있어요. 이건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어떻게 했냐면 어떤 물건을 사도 저는 저에게 선물이다 생각하고 배송란을 비우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제가 샴푸를 사도 상미야 너는 정말 좋은 거 써야 돼. 선물이야. 너는 좋은 걸 써야 합당한 사람이야. 막 제가 막 그런 걸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생일날 저는 저희 학교 연구실에 반드시 화환이 옵니다. 보낸 사람 박상미, 받는 사람 박상미. 리본 제일 큰 거. 나에게 꽃을 보내는 거 되게 네. 신선하네요. 그리고 연구실 사무실 안에 두지 않아요. 문 앞에 사람들 다니는 복도에 보라고. 네. 예, 내 생일이라고.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내가 어떤 내 커리어에서 성취 이뤘을 때 네. 내가 승진했을 때 내 월급이 올라갔을 때 이때 자존감이 채워진다고 생각하는데 저 작년에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방도 엄청 지저분해지고 저 관리도 안 하고 되게 막 별로 안 좋은 거 먹고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저 그때 막 제 책 1등하고 조회수 잘 나오고 막 이럴 때도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저렇게 고동력 키우려고 해도 돈도 없고 내가 나 스스로를 좋아할 만한 거리가 없어. 난 지금 너무 뭐 커리어적으로 뭐 성공한 것도 없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존감은 조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 고동력을 채운다고 하면 저 진짜 추천해주고 싶은 게 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네가 관리할 수 있는 걸 해봐. 돈 얼마 안 들거든요. 와.
그러니까 샴푸 한번 조금 꼼꼼히 해보고 네. 손톱 좀 잘 잘라보고 뭐 마스크팩이라든가 솔직히 그거 얼마 안 하잖아요. 맞아요. 천 원이면 사는 건데 맞아요. 그 각질 제거, 막 요기 제거 때라도 좀 밉으면 아 그것만 해도 한 두세 시간 뚝딱이에요. 그럼 자야 돼. 이거 정말 쉽고 오늘 당장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걸 안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누가 봐도 이 사람 귀하게 큰 사람 같아.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 같아 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면 상대가 절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좀 마음 근육이 튼튼한 사람이 되고 나면 그때는 나도 상대를 더 배려하고 또 상대도 나를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 잘 골라서 만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똑같은 결핍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 또 만났다가 또 그렇죠. 반복되는 그 네. 패턴. 그래서 제가 만약에 상처를 극복 못한 채로 계속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도 희생양이에요. 계속 나쁜 남자라는 누명을 써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재밌다.